이번 투표의 기치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공정함과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뭔가 조금 더 공정한 게 사람들에게 정책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. 다음에 대선이 있는데 그 전에 있었던 대선하고의 연관성이 되게 큰 투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원 선거이기도 하지만 대선 전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